지금은 지찬이. 지금 지찬. 옛날에 용태씨. 딸 없어. 강원규 코치님. 혜민이 형이요. 영구 영구. 혜민이랑 진짜 비슷할 것 같은데. 승환이 형도 빠를 것 같아. 오승아. 처음이랑 처음이요. 일단은 자기랍니다. 처음이랑 처음이요. I told them. Oh, there's pictures. Why am I not on there? My first base coach, captain. Don't forget to stretch those creamy hamstrings. Why is there not a picture of me? Buddy. 지찬 선수 선택했습니다. Number 4. It's definitely the first base. Number 4. 파이크는 다시 코치님 순으로 정정했습니다. Whisper number 4. 2번. 저는 2번. Got a whole mess of popsicles for you. Of course. Hey,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제일 어렵다. 강명호 코치님이 옛날 강명호 코치님. 이야. 이야. 진짜 어렵네. 1루에서 2루까지 달리면 누가 가장 빠를까요? 전성기 강명구, 박혜민, 김지차. 저는 강명구 하겠습니다. 코치님 화이팅! 그래도 강명구 코치님. 고종욱 그 형이 최고야. 내가 저 김성윤 이원석이요. 야 일로와 일로와. 선배 놀려서 죄송하다 얘기하고 가. 선배 놀려서 죄송합니다. 선배 놀려? 강민호. 강민호 똑같잖아. 강민호. 아, 어렵다. 아, 어렵네요.
와, 진짜 어렵네. 아, 머리는 2번인데, 마음은 1번입니다, 1번. 워낙 임팩트가 있으셨던 분이라서. 전설의 대주자, 강명구 코치님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퇴근. 아, 힘들어. 아케미. 야, 이건 모르겠다. 강명구 코치님. 야, 이거. 도루로 치면 강명구 코치님. 아, 그래도 7년 연속 20도루. 제가 더 빠른데? 제가 더 빨라요, 강명 코치님보다. 근데 지찬이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뭘까? 훨씬가. 아, 김호재요. 김호재가 제일 빨라요. 에헤이. 김호재는 뒤로 뛰어도 내가 이기지. 에헤이, 그것도 아니지. 나지. 어렵다. 지찬. 어렵다고? 예. 진짜 어려운데? 야, 지찬이는. 미래, 현재, 과거네. 그니까 대박 빨라. 3번, 2번, 1번. 아니 이거 현재로 따졌을 때 누가 제일 빠르냐? 현재 전성기. 전성기 때. 그니까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에? 합산 누구? 누구 이름이 그냥 그나마 좀 많이 나왔어요? 나기? 에? 비밀? 영상으로 보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강명구 코치 하겠습니다. 아, 명구 코치님 안 저도. 되지. 어? 이런 거지. 내일 해봐요 한번. 내일 뜨보면 되겠네. 왜 명곡 코치인데? 아 그냥 아 저는 그러면 혜민이 형 할게요. 아니다 지찬이 할게요. 지찬이 짧잖아. 짧아서 빨라 보이는 거거든요. 빨라요 지찬이. 야, 빠르긴 빠르지. 내일 그럼 어렵다. 달리기 시작하면 되겠다. 야 저랑도 해. 옆에. 아 저 원해요 한 번만 해줘. 근데 김성인이 더 잘해요 김치. 똑같아요. 63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본 적 있어요. 네, 재봤어요. 어제 재봤어요. 어제 재는데. 똑같아요. 근데 기재기지. 몸은 성윤이가 더 좋고 나이는 지찬이가 더 어리고 성윤이가 군대 갔다 왔잖아. 성윤이가 이겼지 그냥. 뭐 이렇게 TMI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현이요. 조동찬 코치님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지찬이. 오승환 선배님. 형이 질문도 물어봤잖아. 이제 3연도 시작됐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2연도 이제 3연 1위로 나왔어요. 박혜미. 정인우. 에이. 혜민이 형. 혜민이 형. 저도요, 혜민이 형.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 1루에서 1루까지 달리면 누가 가장 빠를까요? 이야. 일단 혜민이 아니면 지찬인데. 혜민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
해민이가. 아 그러면 바꿔서요. 만약에 투수 입장에서 네. 이 세 분 중에 1루에 있을 때 누가 가장 부담돼요? 아 투수 입장에서. 아 그래도 해민이가 가장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지찬이는 빠르긴 해도 아직 세기가 좀 부족하니까. 근데 뭐 강민우 코치랑 해민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